재봉틀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해남군 화산면 사무소입니다. 부녀 회원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. 면사무소 직원들이 집에서 가져온 재봉틀 기계와 실 등을 이용해 오랜만에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. 첫 마스크에 필터를 넣고 이음새와 고무줄을 박음질하면 멋스러운 마스크가 금세 완성됩니다. 길거리에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겁나 기분이 좋고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재봉틀을 하면서 하니까 다 서툴고 화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니까 다 기분이 좋아서 많이들 열심히 하셨습니다. 완도에서도 마스크 만들기가 이어졌습니다. 일회용 마스크를 제작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 코로나19도 뚫지 못할 만큼 마스크를 만드는 손길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더해졌습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지금 KF 구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달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우리가 이런 수제 마스크를 만드는 공방이 있어서 우리가 좀 빨리 이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까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그만큼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그 최선의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해남과 완도 등 전남 지역 지자체가 부족한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해 천으로 된 마스크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인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. 지역에서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면서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.